그랬고 또 송송아 씨를 추천했던 사람이 저예요. 직접 추천하셨다고요? KBS에서 젊은 행진이라는 공개 쇼 프로그램을 한번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왕영은 씨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승환 씨라고 아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 예, 아역 탤런트 하던 송승환 씨가 이렇게 학생, 정말 학생 같고 풋풋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면 이미지가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둘이 딱 시작하자마자 아주 폭발적으로 첫 회부터 그냥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둘 다 똥글똥글해서 학생 같고 예. 귀엽고 귀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귀여웠어요. 근데 나 송성환 씨도 왕경은 씨가 없었으면 없었다. 없지. 난타도 없지. 뭔가 큰 일을 분명히 하실 분이었지만 예. 쇼 프로그램 MC는 어쩌면 네. 왜 이런 얘기를 왕경은 씨가 하면은 재밌는데 조용은 씨가 하면은 이런 걸 그죠? 그냥 욕해라 욕 욕을 해 나한테 욕을 해. 충격적인 말 풍선이 보입니다. 왕경은 씨의 두 얼굴. 두 얼굴. 야, 이거 많은 어린이들이 벌써 충격받는 소리가 몇 명 있는데요. 의미심장한 예. 두 얼굴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아이들에게 뽀미 언니는 철저히 그야말로 천사 같은. 진짜로. 실제로 저도 굉장히 잘해주려고. 근데 애들이 이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 어머. 아, 실제로? 예? 그때 저도 어렸고. 재석이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그때 어렸고 예. 애들하고 처음인데 한 15명, 20명을 스튜디오에 풀어놓으면 자는 녀석, 싸우는 녀석, 우는 녀석, 우는 녀석. 세네 살이니까. 네. 거기서 정말 쉬어야 하는 녀석, 응가한다고 녹화 중에 그냥 쓱 나가버리는 녀석. 그렇겠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 왜냐하면 화가 나. 왜냐하면 관리를 많은 사람이 해주지 못하는 게 화나는지라. 아, 충격받고. 시청자분들 중에 수많은 30, 40대 분들이 충격적이 지금. 아, 진짜. 진짜로. 뽀미 언니, 우리 뽀미 누나가. 아니, 싫어했다는 게 그럴 수가 없어요. 뽀미 언니, 위험당해. 아니, 애들한테 자, 우리 녹화하자. 처음에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해도 할라 그러면 NG. 할라 그러면 NG. 얘 울고, 쟤 싸우고, 막 쥐어뜯고 싸우고. NG,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근데 조용히 안 해? 진짜? 거기 오네. 너무 화가 나니까. 너희들 데리고 안 할 거야! 그리고 제가 온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 뽀뽀뽀 친구들 하다가. 야, 조용히 안 해? 누구야? 처음 아까 소리 낸 사람 누구야? 조용히 해! 싸울 거면 나가서 싸워. 그러다가, 스탠바이, 큐! 뽀뽀뽀 친구들, 안녕. 친구들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지요. 자, 카트! 카트! 조용히들 해! 너희들 내가 어떻게 못살나겠니? 애지! 문희준! 너 아까부터 내가 지켜보고 있어. 시끄럽게 울고 그러면 진짜 니 얼굴 같아. 진짜 니 얼굴 같아. 자, 됐었어요. 자, 오늘부터 나오지 말래. 뽀뽀뽀 친구들 안녕. 우리 희준이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 이렇게. 웃음 울고 달래고 하는구나. 저도 정말 잘해주고 싶었는데 제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막 항상 아이들에 치여서 하다 보시면 아이들을 다루는 노하우가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아. 이 전국의 뽀뽀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저는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뽀뽀뽀 친구 너 그리고 나 지금 뽀미 언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죠? 어? 딴 데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딴 데 본 거 어떻게 알았지? 아마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짜 뽀미.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만나면 뽀미 언니 나 이래요. 나 모르냐 이거예요. 나 알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 뽀뽀뽀 친구들은. 나 그러면 처음엔 너 누구 그럴 뻔하지만 아 그래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를 해줬고. 의심이다. 네. 근데 그게 제가 아이들을 나